80번부터 하겠습니다. 11번이 아니고 10번부터 제가. 10번부터. 그래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골라 적혀라. 그래서 문맥에 맞는 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될 것 같습니다. By 1929, America produced more than it needed. 일단 뭔 소리입니까? 이제 아메리카 오케이. 그래서 뭐 그 이전 시기부터 1929년 될 때까지 이말이죠. 1929년까지 미국이 생산했는데 어찌 생산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생산한 거죠. 뭐보다도 미국이 필요로 한 것보다는 과잉 생산했다는 얘기 한 거죠. 과잉 생산을 하게 됐다. Over produce 했던 얘기죠. Americans could not buy all of the goods. 오케이. 그래서 뭐? 아메리카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사지 않았다. 살 수가 없었다. 살 수가 없었다. 뭘 살 수가 없었습니까? 모든 상품들. 그렇죠. 그러면 뭐 구즈가 와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품이라는 뜻으로 쓰여야 되기 때문이죠. 구즈가 상품이고 구즈는 명사로 쓰입니다. 구즈 명사로 쓰이면 선이라는 뜻이죠. 선. 형용사 쓰면 좋은이라는 뜻이지만 모든 선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면 good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죠? product 이거 짓밟았네. 복수형 써야 되니까 all of the products 하면 되겠죠. 모든 상품을 살 수 없었습니다. 과잉 생산. 그래서 경제 공황이 오는 겁니다. 1920년대, 30년대. So factories had to cut down on their production. 그래서 뭐? 그래서 공장들은 문을 그 자를 수 생산 제한 제한해야 했다. 자 일단 해투에 대한 얘기. 과거에 해야만 했다고요. Cut down on 같은 말은 뭐겠어요? Reduce겠죠. 그가 그 cut down의 뜻은 줄이다. 그가 그 다음에 production이 뭐였더라? 생산. 생산이죠. 생산 활동, 생산. 생산 결과물이 product였고요. 생산하다는 뭐였습니까? produce였죠. 생산하는 사람은? producer. 아, producer죠. PD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many workers lost their jobs.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죠. 개인을 쓰면 직장을 얻게 된 거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lost their jobs 얘기했고 they became very poor. 그래서 they에 대한 얘기는 many workers죠. 그래서 직장을 잃고 가난하게 됐다는 얘기죠. Many of them owed money겠죠. 왜 owed입니까? 빚지다. 그렇죠. owed는 소유하다고 owed는 빚지다니까 빚을 지게 됐다. And few of them could pay their bills. 무슨 소리예요? 거의 모든 것들을 그들 오케이. 투에 대한 얘기 거의 없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걸 그들 중 극소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 중 극소수만이 지불할 그렇죠. 청구서에 여러 가지 세금 청구서에 지불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어휘 이외에는 뭐 cut down이라든지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reduce. 오케이. 그래서 ABC 네모아에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골라 바르게 해드리는 것은 그래서 hundreds of human footprints were discovered at Australia's 문구 내셔널 파크. 뭐? 백령증. 사람 수백만? 수백만 발자국. 사람들의 수백만 수백만의 사람들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뭐 문법 그런 문제 문법 호주에 있는 문법의 협학과 국립공원에서 hundreds of는 수백이죠. 수백만까지 갑니까? 수백 개의 인간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파슬에 대한 얘기, 파슬. 파슬이 뭐예요? 화석이죠, 화석. 인간 화석 발자국의 발견에 대한 얘기인 거죠. researchers said the 457 footprints date back about 20,000 years. 그래서 뭐? 한국에다가 말했다. 그 457개의 발자국이 한 1000년까지 2만 년. 오케이. 그래서 세드 뒤에는 당연히 되실 거고요. 꼬라지 모르고 금방인데 데이트 백에 대한 얘기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도가 언제까지 거슬러 가다 할 때 데이트 백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데이트 백은 보통 어떤 히스토리컬한 이야기를 얘기할 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또는 아키오로지에 대한 얘기. 아키오로지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아케올로지에 관계된 것 같아요. 고고학 관련된 것들. 아케올로지스트는 뭐예요? 아케올로지스트. 고고학자겠죠. 데이트백이라는 어휘는 아케올로지와 관계된, 그래서 말이 나옵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수백 개 중에서 457개의 발자국들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약 2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만 년 전 발자국이에요. 현생 인류의 발자국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 뭐 is the world's oldest and largest collection of human footprints. 당연히 디스커버리겠죠. 왜 디스커버리입니까? 디스커션은 왜 안 돼요? 토론이 토론. 그러니까 지금 토론이 아니고 디스커버리, 발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발견, 그러니까 지금 뭐 수백 개의 인간 발자국 발견됐고, 그 발견이 디스커버리 오브 hundreds of human footprints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규모의 모의 뭐다? 인간 발자국의 모음이다. 그러니까 호주에 가장 오래된 인간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얘기했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팩트, 팩토리얼한 글이죠. 사실에 기반한 based on fact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팩트를, 호주에서 인간 발자국 발견됐는데 그 중에 수백 개 발견됐는데 457개는 2만 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대규모의 또 그 다음 가장 오래된 발견이라는 얘기죠. The footprints were when winds blew away sand hills that had been covering them.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데드에 대한 얘기하고 뭐요? 요 부분에 대한 얘기, 데드에 대한 얘기, 세 부분 정도 얘기할 수, 먼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데드에 대한 얘기,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다음에 had been covering에 대한 얘기. 그렇죠. 과거 완료 진행형이죠. 이거 딱 covered로 해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covered가 안 되고 covering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sand hills가 그럼 댐에 대한 얘기. 그 덤도 더 footprint 대신 왔죠. 우리가 footprint 대신 왔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뜻은 received와 revealed야. 당연히 revealed죠. 왜 revealed야? 드러난 이란 뜻으로 쓰여져 있고요. received는 모든 수용된, 받아들여진 이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the footprints were revealed 하면 발자국들이 뭐 했다? 드러나게 되었다. reveal의 뜻은 뭐예요? 드러내다 라는 뜻이죠. 어? 수동태로 써야 될 내용이고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언제 드러나게 되는지 나옵니다. 언제 누가 뭐 했을 때. 바람이 모래 언덕을 풀어서 없앴을 때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샌드 힐즈고 모래 언덕인데 모래 언덕이 발자국을 덮었겠어. 모래 언덕이 덮였겠어. 덮었겠죠. 능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로 covered가 오면 안 되고요. had been covering이 돼야 되겠죠. Sand hills had been covering the footprints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보이죠? Footprints were revealed when winds blew away sand hills that had been covering them.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that 생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요렇게 생략 가능하죠. 아, 뭐 플러스 뭐예요? 주격관계들에서 플러스 비동사죠. 커버링만 남아, 커버링 됨만 남아 있습니다. When winds blow away, sand is covering the footprints. 그러니까 드러나게 된 계기가 뭐다라는 거. 바람 때문에 모래 언덕들이 날려가서 그 밑에 있던 풋프린츠가 리빌드도 하게 되었다는 거.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뭐 해야 되겠다. 저기 꺼져. 일단 다 한꺼번에 모아놨어야 되겠다. 뭐이 싶어. 응? 뭐야? 이 친구는 오물이 없는데. 사선이 누구야? 어, 이거. 사선이 여섯 분.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할까? 잠깐만. 혹시 6월에 나올래요? 글자로 알고 있지 않나요? 몰라도 똑바로 알고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Bob Gibbs. The State Environment Minister said the footprint proved that many people more in the area long ago. 그래서 뭐 이 직책이 뭐라고 하면 될까 대충? 환경 관련자. 오케이 주 환경 뭐 미니스터니까 뭐 대장 회장이겠죠. 어쨌든 인바이러먼트하고 환경과 관련된 사람인가 봐요. 말하기를 누가 뭐 한답니까? 그 안전적 증명을 증명한다. 뭘 증명한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이그지스팅이죠. 뭐. exchange는 왜 한대요? 교환했다는 거. 어디에? 그 동네에? 언제? 오래전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내, 뭐야, 문고 내셔널파크 지역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The footprints give details on how native Australians used to live. 대한 얘기? 해석은? 그 발자국이 좋다. 그런 상황. 어떻게 내 네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아 이 살았었는지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얘기, 의문사, used에 대한 얘기.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조동사죠. 그래서 뒤에 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오스트레일리안들은 토착 주라면 토착 주민, 토착 구주인이라면 되겠죠. 토착 원주민들. 원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디테일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인포메이션이겠죠. 그니까, information on, 접속 on 쓴다는 거. 의문사하고요. 의문사하고가 뭐가 되고 있다? 간접 의문문이고, 간접 의문문은 뭐예요?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니까 전체 목적어가 될 수가 있죠. details on it이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오케이. 발자국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준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24번까지, 그치? 그니까, 네.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양이 이거밖에 안 됐어요? 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운 건데.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해석을 좀 빨리빨리, 저 번갈아가서 시켜야 되겠다, 이거 시켜야 안 되겠다. 네. 책을 보면. Tourism is now big business. 그래서 첫 문장이 이런 내용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뒤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어요? 관광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광 사업을 여기 빅 대신 쓸 수 있는 건 large, important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광 사업은 이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광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어질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겠죠. 여기 목걸이 문제예요. 아, 맞다. 짜증나네. 굳이 가네. 받으면 될 것 같아. 받으면 될 것 같아? 이름이 받지 말까? 느낌을 어? 되겠고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It is also international business. 그래서 투어리즘이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it은 투어리즘이죠. 투어리즘 또한 어떻게 좋아한다? 국제적인. 그렇죠. 당연히 관광사업이니까 국제적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하고 국제적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투어리즘의 어떤 property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property가 뭐예요? 가서 가는 적절. 전화는 퍼버치고요. 이게 전화는요. 아, 잠깐. 프로퍼티. 전화. 프로퍼티가 뭐예요? 적절하는 프로퍼티. 적절성? 아니. 속성. 속성. 프로퍼티 오브 투어리즘에 대해서 얘기해요. 관광사업의 특성에 대한 얘기. 중요하고 국제적이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is 뭐뭐뭐 almost every country in the world.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니까 투어리즘이 뭐 한대요? 포함 안 되죠. 뭘 포함한답니까? 거의 모든 나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는 뭐 세계 어느 나라를 다 관광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고 컨클루드는 왜 안 돼요? 끝내다. 결론 짓다. 됐습니다. 결론을 내리다. 그래서 명사형은 뭐예요? conclusion이죠. 오케이, 결론. 오케이, 포함하다는 뜻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orldwide하고, 그러니까 지금 투어리즘의 속성이 important하고 international하면 worldwide하다라는 얘기 했어요. worldwide가 뭐예요? 전 세계적인. 이런 뜻이죠.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rapid growth of tourist numbers. 그래서 여기 뭔 소리야? 많은 이유 중에서 그 관광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rapid에 대한 얘기. 급격한. 그럼 rapidly는 뭐겠어? rapidly 급격하게. 급격하게 rapidly 같은 말
아 그거 퀵클리 스위프트리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가 많은 이유 지금부터 이제 무슨 얘기 하겠다는 얘기가 뻔히 보인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 이유를 쓰겠어? 관광 사업이 급격한 성장을 하는 이유를 얘기하겠죠. 뭐 많은 이유가 있다. 뭐에 대한 이유? 급격한 성장, 뭐의 관광객 숫자의 급격한 증가고 관광객 숫자의 급격한 증가에는 다양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건 늦었고요. 2006년 까마득하게 옛날 거래. 요새는 뭐 별로 없진도 않습니다. 자꾸 테러도 하고 많이 있고. 이때 한참 해외에 많이 할 때. 그럼 much of the world, better standards of living have increased the demand for 뭐 뭐. 그래서 뭐? 뭐? 많은 나라에서 사는 것에 대한 조정 기준이 증가했다, 증가시켰다, 추가 요구를.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둘 중에 뭐예요? 휴가, vacation. Vacation, 그럼 vocation은 뭔데? 그거 뭐 다, 단어? 아니. 직업이죠, 직업. 휴가. vocation은 직업이고 여러분들 vocation은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vocational school이라는 거 배웁니다. vocational school이 뭐예요? 직업적인 직업 학교죠. 아, 천직 직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vocation. Okay, make one's vocation. 직업을 mistake네요. mistake one's vocation. 잘못을 택하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로. 자, better standards of living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 그러니까 standards of living은 뭐예요? 그런, okay, 삶의 기준, 생활 기준. 그니까, 이 정도는 살아야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throughout much of the world의 뜻은 뭐 많은 뭐 전 세계적으로 세상의 여러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걸쳐서 그러니까 throughout의 뜻은 뭐뭐에 걸쳐서라는 뜻이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런 뜻도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 트렌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throughout much of the world겠죠. 세계적인 트렌드적으로 better standards of living have increased. 그래서 더 나아진 삶의 기준이 뭐했다 증가시켜 왔다. 뭐를 증가시켰대요? 요구를 뭐에 대한 추가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놀러 다니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jet travel from the 1970s, which replaced cheap cruise ship, enabled people to travel abroad easily. 그래요? 여행, 여행은 그때 정말 제시가 딱지 보지 말고 해석해보라 했지. 해석은 다 해봤는데. 자, 이 문장 전체 동사 어디 있어? 저거 enable. 그러니까 jet travel이 enable 했다. 했다. 사람들이 쉽게 여행하기. 예, 네, 쉽게 할 수 있게 해줬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겠지 뭐. 네. 그렇습니까? 그럼 위치는 뭘래? 어디서? 위치는 둘 중 하나죠. 의문사 아니면 관계사 둘 중 하나야. 관계사. 관계사. 그럼 여기서 시작했다. 네. 그럼 끝을 내야지. 10. 여기까지 뭐. 그럼 여기서 얘는 어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고. 네. 그럼 얘가 나왔을 때 늘 해야 되는 게 뭐야? 선에서. 그렇죠. 선에서 어디 있어? 트래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970년대부터 이거 1970에서부터 해서 1970년대라는 뜻이야.
1900, 그러니까 프롬이니까 이건 시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제트 여행. 또 어떤 제트 여행? 그럼 가격? 아니, 대체하는데. 뭐를 대체하는 거? 값싼 크루즈 항해선. 값싼 크루즈 항해선을 대체한 제트 여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값싼 크루즈 여객선을 대체한 제트 비행기를 타고 하는 여행이. 아. 그러니까 형용사 두 개가 지금 뒤로 가 있는 형태예요. 가능하게 해줬다. 아, 어려운 문장 아닌데. 그래, 어려운 문장 아니야. 형용 못하고 내가 답답해 죽겠죠. 이게 지금 뭐냐? 뭐 얘기하는 거 지금 쭉 글 보면은 뭐 지금 2006년도 문제니까 요즘 보니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당연히 빅 비즈니스 됐을 거고 여행이니까 당연히 인터내셔널 할 거고 월드와이드 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 하고 있냐? 급격한 성장의 원인, 관광업의 급격한 성장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예요? 삶의 기준이 향상된 거죠. 이 정도는 살아,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뭐 했다? 휴가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디맨드를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디맨드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수요와, 요새는 정치 경제 하나? 네. 수요와 공급. 아, 그래. 이거겠죠? 그쵸? 비슷한 말은 뭐예요? 리퀘스트. 아, 리퀘스트. 리퀘스트. 저 리퀘어는 뭐죠? 리퀘어는 필요로 하다. 이거는 뭐와 같은 말이에요? 니트, 니트.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외여행이 래피드하게 그로우 했는데, 래피드리하게, 래피드 그로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삶의 better standards of living이야. 첫 번째 원인은. 그니까 두 번째 원인은 뭐 이거 jet travel. 그니까 빠른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니까 멀리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해외 가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3박 4일 정도 휴가를 얻었다. 근데 어디 가는데 1박 2일 걸렸다. 그럼 뭐 가겠어요 어디? 그렇죠? 빨리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1970년대부터. 빠른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게 했는데 그 이전과 여기 보면 그 이전에 어떤 식으로 여행했는지가 나오고 있죠. 1970년대 전에는 어떻게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 타고 여행했는데 이게 제트 비행기를 대체됐다. 가 enabled enabled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여금 해외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빠른 성장의 두 번째 원인과 얘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the invention of low-cost package holiday made overseas travel 어쩌고저쩌고 to the public. 그래서 수민 뭔 소리야? 동시에 적은 비용에 배낭 적은 비용에 패키지의 발명이 오버리시즈가 오케이, 동시에 같은 말. 말이 나오고요. 사이 위에 스펙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스펙이 되어 있어. 사이 이거.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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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고등학교 1기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드려요. 동시에.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의 뭐가 여기 이거 지금 패키지 여행이라고 들어봤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이 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가이드가 이미 그 정해져 있는 패키지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여행하면 거기서 뭐 자고 먹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돌아다니고 해야 될 거야. 그거를 그냥 한국으로 통으로 묶어 놓은 거. 한꺼번에 딱 맞춰 가지고 이거 통째로 다 가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알아서 호텔 따로 뭐 어디서 내가 호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어디 놀러 갈 거 내가 알아서 하고 어느 식당 갈지 내가 알아서 하면 이거는 대량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따라 떨어지는 건 뭐야? 그 식당 입장에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여행사가 나한테 많은 여행객을 보내주겠다 하면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원래 5,000원짜리인데 한 뭐 4,000원 정도 많이 온다니까 4,000원 해줄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패키지 여행사들은 그 어차피 식사하고 자기 여행사에 온 사람들 거기다 그 식당에 다 몰아주면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저비용의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휴가. 그러니까 휴가가 모든 거 다 한꺼번에 묶어서 파는 이 것의 생각해낸 발명이 그 다음에 사람들은 make a 어떤 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가 overseas travel 뭐예요?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이죠. 어떤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하게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줬다. 부탁하고세 누구에게? 공공 일반 대중들에게. 일반 대중들이 언제라도 마사지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래피드 그로우스의 원인을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세 가지 얘기했죠. 그렇죠? 첫 번째 원인은 better standard of living. 두 번째 원인은 jet travel. 그니까 세 번째 우리는 invasion of the low cost package holida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이 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쵸. 앞에는 투어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더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금 풀면 여러분, 문맥에 알맞은 것만 하는데요. 뭐, 문맥에 알맞은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이 꼬라지로 생겼냐. 그래서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인크리즈를 한 거야, 인크리즈를 당한 거야? 한 거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인크리즈를 한 거죠. 뭐 이런 것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글을 잘라, 글을 왜 잘라 봅니까? 글 잘라 보는 거는 왜 하는 거냐면 이거 뒤죽박죽 했을 때 됐습니까? 검열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내가 이거 집어넣으라고 했다 그러면 뭐 들어갈지. 여기 at the same time 말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해보란 말이야. at the same ti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simultaneously 말고. 말고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요런 것 때문이고요, 요런 것 때문이고요, 요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A하고 B하고 C가 뭐 갑자기 얘기가 달라진 거야? 같은 것 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에디션?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In addition, moreover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연결 부사 같은 것들 비워놓고 이 자리에 내가 뭐 넣으라 그러면 뭐 넣을 수 있을런지 바꿔 쓸 수 있는 건 뭘지. 여러분은 뭐 학교 어차피 내신 공부하고 있다가 내신 시험 뻔한 거 뭐야? 이거 바꿔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은 뭐 그런 거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고요. 할 만한 게. 평이해서. 그러니까 avoidable은 왜 안 돼요?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뭐. Each country has unique 어쩌고저쩌고 routine and each member has to follow it. 그래서
각각의 뭐 나라일 수도 있고 시골일 수도 있는데 나라겠죠 뭐 각각의 나라가 뭘 갖고 있냐 독특한 이거면 뭐야 매일의 루틴이고 이게 들어가면 일기의 루틴이고 and each member has to follow it 그리고 각 멤버는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 it은 뭐 대신 왔어 얘 대신 왔죠 그래서 오케이 이거는 데일리인지 아니면 다이어리인지 근데 루틴 하면 루틴의 뜻이 뭐야 루틴 됐어 뭔가 뭐 반복하는 거잖아 이거 그렇죠? 답은 이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의 가능성이 높고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뒤를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In Greece They take a nap from 2 to 3pm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사람 이게 데이는 뭐 대신 왔냐면 더 그리스 더 그리스 대신 왔죠 그가 그래서 더 그리스 take a nap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뭐 한대요? 낮잠 잔다 낮잠 잔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의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의 그리스의 커스텀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죠. 커스텀이 뭐예요? 관습 습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데일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Every business or office is closed during this time. 그래서 모든 뭐 어떤 뭐 사업이나 관공서겠죠. 모두 문이 닫히죠. 이때는 그리스에 2시부터 3시 반까지 뭐 주민등록등부 띄러 가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treets are empty and silent. 도리는 도로 어떻고 어때 조용하고 통 빚고 조용하대죠. 그러니까 even if you do not like to, you have to follow it and be at home. Okay, be at home이 뭔 뜻이에요? 집에 있다. 그래서 편안히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집에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히 있다라는 뜻이죠. 밖에 나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even if의 뜻은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비록 네가 뭐 자는 게 싫을지라도 너는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하며 그리고 편안하게 있어야만 한다. You cannot make any noise that can disturb your neighbors. Disturb는 방해하다. 그래서 대신 시작했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돼. 그래서 방해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바꿨을 수 요거 없애고 얘 형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좋죠. 다음에 if you are a foreign businessman, you cannot request your mall to work at this time. 그래서 만약 네가 외국에서 온 사업가라면 request 뭐 할 수가 없대? 그렇죠. 부족한 request A to죠. 그렇죠? 너의 스태프에게 직원에게 to work 이 시간에는 일하도록 시킬 수가 없다. 그 스태프는 물건이죠, 물건. 그니까, 이건 뭐, 채우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건을 채워넣다. 그래서 뭐, 곰돌이 인형 같은 것들을 보고, stuffed animal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기 붙였어. stuffed animal. 뭔가 솜이 채워진. 그래서 직원에게 일하는 것 then. 그렇다면, in time, you might become a real Greek. in time, 뭔 뜻이에요? 그때. 오케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의 뜻은 그렇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인들이 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 한다면 음악이 더블 리어그레이너 진정한 그리스인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 글을 자르기는 이거 가지고 뒤죽박죽하는 문제는 4개가 별로 내일 가능성 없고 연결부사 쉬워요. 연결부사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평행 그렇고요. 다음에 그래서 눈에 맞는 낱말을 골라. 계속 똑같은 거 해놓고 있죠. About 24,000 American students are currently learning Chinese. 그래서 뭔 소리고? 약 2천 아 2만 4천 명의 미국의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렇죠. 바꿔줄 수 있는 건 Lately, recently, now 이런 것도 있죠. 그럼 current time 뭐? Current time. 현재 시간이죠. 또 current가 해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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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다. 해류. 그다음에 currency는 뭐예요? currency. 현재죠. 이거는 화폐의 흐름. 뭐 커런트하고 커런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커런트는 현재의 지금의 뭐 커런트 프라이스. Current prices. 그다음에 통용되는 동영상으로 words that are no longer current. Words that are no longer current. Your current employer. Your current employer. He swam to the shore against a strong current. A 15 and Pierce electrical current. Ministers are worried by this current of anti-government feeling. 네, 커런트는 그래서 선생도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흐름의 흐름입니다. 흐름 커런트. 그래서 이해를 다 이거 다이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잘못 해석하면 뒤집박죽 돼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커런시 통화 돈의 흐름을 통화라고 하죠. 뭐, trading in foreign currencies. Trading in foreign currencies. 외국의 화폐 이런 뜻입니다. A single European currency. 쓰임 통용이 뭐냐면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거 통용이랍니다. 그냥 쓰임이라고 보다는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는 거 이런 The term post industrial now has wide currency. 수가 네. 그래서 첫 문장 얘기한 거 많은 수야 적은 수야 많은 숫자에 그렇죠. 미국 학생들이 현재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어떤 현재의 커런트를 얘기하고 있죠. 현재의 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나오겠죠. Most are in high schools, but the number of younger students is growing in response to China's 어쩌구 as a global superpower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뭔 소리야? 더 넘버 더 어린 그러나 더 어린 학생들이 수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 응답이 응답에서 취업 중인데 사업 좀 넘어야지 아 참 나 차 없어 걸어가고 뭐 일단 차로 없어. 몰라 일단 좀 천천히 생각하자. 오케이 okay. In response to 뭐뭐 대하다. 오케이 뭐뭐에 반응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라고 답하다, 답하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거 네, 그 다음에 여기에 emergency는 뭐고 emergency는 뭐야? 출현 그리고 왼쪽 긴급한 오른쪽은 긴급 그렇죠 이건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솟아오르는 거 안 보이다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 부상 그니까 네, 그래서 뭐 일단 여기에 이제 무조건 이유는 누가 생각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더 젊은 학생들이
숫자가 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고 있대. In response to China's emergency. 그다음에 as a global superpower. 그래서 여기에 as는 뭐 때문에 온 거지? 뭐로써? 뭐로써 라는 뜻이니까 뭐 여기에 뭐를 뭐라고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뭐라고 여기는 중국의 부상을 중국의 소사오름을 뭐로 여기는 전 세계적 슈퍼파워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누가 아, 중국이 점점 강대국이 되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the number가 is growing 하고 있는 겁니다. 자, in response to는 예문과 이런 것들을 예문으로 학습하는 방식도 뭐뭐라고 답하는 답하여 뭐 어찌나 어떠시가 되니까 뭐뭐라고 답하는 예문. This is in response to 이것은 지금 어떤 시로 쓰인 거죠? 이것이 뭐다? 대답이다. 그녀의 질문, 그녀에 대한 뭐뭐에 답하는 이런 뜻입니다. 또는 뭐뭐에 반응하는. She received a negative in response to her request. Okay, negative in response. 부정적인 답을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많은 숫자가 배우고 있고 그 다음 점점 더 뭐 지금 배운 애들은 거의 다 뭐지만 고등학생이지만 더 어린 중학생 같은 학생은 더 어린 초딩이나 이런 애들이 어 중국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머전스 솟아오르고 있어요. 부각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대답하는 녀석들이 많아지고 있다. Student read stories, sing songs and learn math and science. All in Chinese. 그래서 학생들이 뭐 책을 읽, 이야기를 읽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을 배웁니다. 어떻게? 모두 중국어로. So US government is helping to pay for the language instruction. For it, 어쩌고저쩌고 China as a strong partner. 오케이, 그래서 뭐 누가 뭐하고 있대요? 미국 정부가 돈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대죠. 뭐에 대한 언어 교육에 대한 중국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한 놈이야? 그 다음에 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아, for 의미상의 주어 to do. 그러면 to do가 있어야 되네. to do 어디서 뒤에 문제 끝나버렸는데. for. 오케이, 이 for는 그냥 이 뜻이죠. 야, 여러분들 thank you for coming을 알잖아. thank you for coming이 뭔 뜻이야? 아, 그럼 와서 고맙다. for coming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Why? Why란 말이야, why. 와, 고마워, 왜? 와줬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 좀 is는 뭐야? Government. So US government죠. 그 다음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regard A as B죠. 그니까, regard 대신 쓸 수 있는 게. To consider, view, see, 이것들. 그러니까 view A as B, consider A as B. 그래서 지금 뭐야, 정부가 애들 중국어 배우는데 돈을 막 내주고 있잖아. 돈 내는 걸 또 학습비 부담을 도와주고 있고. 왜 정부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뭐로 여기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로 여기고. 관계가 파트너니까 협력해서 같은 일을 뭐 같이 일을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당연히 중국어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experts say that children who learn Chinese at a young age will surely have more opportunities for jobs in the future.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한대요. 아이들은 아이들 때 어린 나이에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확실히 더 많은 기회를 미래에 그렇죠. 뭐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예, 그래서 opportunity 바꿔 쓸 수 있는 건 chances죠.
chances to fill jobs in the future.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뭐 대학교에 인기 있는 학과가 현재 잘 나가는 직업,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는 걸 하는지 중국어 배우는 애들 늘어나는 얘기고. 자, 이제 학원에 어떻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거겠죠? 그러나 They have to memorize 3,500 characters to really know this 6,000-year-old language all. 그래서 뭐 지금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기억 암기해야만 한다. 뭐를? 3,500 글자, 문자. 예, 왜? 뭐를? 이 6천 년 먹은 언어. 이거 한 글자로 하면 this 6,000 year old language 한 글자로 하면 뭐예요? Long time I Chinese. Yes. 그러니까 중국어를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3,500 글자를 뜨면 characters가 그럼 characteristics는 왜 안 돼? 특징치. 성질, 특징 이런 뜻이죠. 개성. 네. 그러니까 3,500 개 개성이 아니고요. 문자를 알아야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캐릭터하고 characteristics, 캐릭터도 뜻이 많습니다. 등장인물. 그렇죠. 개성. 등장인물, 문자. 성격 이런 거고. 특징. 어? 캐릭터리스틱은 우리가 동의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feature 같은 것도. 캐릭터리스틱 같은 말은 feature. A notable feature. 그 다음에 quality, property, 네, feature, 예, 생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creature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 characteristic과 바꿔 쓸 수 있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거 feature, 뭐, quality는 알 거고 property, 그 다음에 attribute 이런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attribute. 어, 들어봤는데. contribute는 뭐 contribute 기여하다 그렇죠 attribute는 복수성 있지 then contribute 되겠죠 con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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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b 어디 갔어 b-u-t-e 아 b-u-t-e 아 됐어 뒷부분이 똑같고 아 이거 똑같네 feature라고 feature, property, contribute. 이렇게 해서 무지하게 나옵니다. feature, characteristic, 범위에서. feature 뒤에 나오는데. feature에서, 뭐, 여기서는. feature 나온다. 일단, 뭐, 이, however, 이게, 그래도 우리가 뭐, 주장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however, 뒷부분이 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라고 보긴 좀 그래요. 전체 글을 어떻게 썼느냐 엄청나게 많은 미국 애들이 중국어 배우고 있어 그 다음에 요즘 점점 앞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늘어나는 얘기하고 있죠 이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늘어나요 증권할 것 같아 앞으로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애들이 중국어 배우면서 뭔 짓을 해? 이런 짓도 해 노래도 부르고 뭐 과학도 중국어로 배우고 막 이러고 있어.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나서서 돕고 있어? 정부까지도 나서 돕고 있어. 왜? 이러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얘기하길 야 얘들아 중국어 배우면 취직 잘 될 거래. 됐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어 배우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어, 맞아요. 그렇죠. 외워야 될 게 9,500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좀 중국어도 말해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문제점이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들어와 됐습니까? 막 들어오지 말고 됐습니까? 천자분은 다 못 외워요 그치? 선생님 만약에 네. 그거 제2외국어 하면 선생님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중국어 할 거예요? 다들 뭐 일본어가 쉽다고 하잖아
그렇지, 아랍어 한때 있긴 있었는데 요즘 안 하지. 내가 자주 듣는 입시왕이라는 입시 관련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게 한 2년 전에 아랍어 하세요, 아랍어. 네, 너무나도 아랍어 하는데 요새는 아랍어 특수가 없어졌어. 니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어? 네, 제 영어도 없는데. 나라면 중국어 하겠다. 선배들한테 잠깐 좀 들어보세요. 사람의 여러분들의 어떤 뭐 재질이나 아니면 뭐 성격 이런 거 관련이 있으니까 뭐 해라 이렇게 뭐 일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most dinosaurs have been 어쩌고저쩌고 for about 65 million years. 그래서 일단 distinct는 눈에 띄는 이죠. 그다음에 extinct는 멸종되니까 중요한 어휘 distinct니까 유의어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좀 그렇고 얘도 좀 다르고 스밀러나 아 뭐라 클리어나 뭐 스트라이킹 같은 게 비슷한다는데 이거 말고 뭐 없나? 그래서 오비어스 아닙니까? 오비어스 영화 영문 같은 거 오비어스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어페런트 오비어스가 V예요. 네, B 아니에요. B 아니에요. B 아이폰 맞네. 네,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그다음에 어페런트 이런 것들이 비싼 단어들이라 이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대략 6만 5천 년 100만이니까 100만 곱하기 60이니까 6,500만 년 전이네요. 전에 멸종됐답니다. extinct. 명사형은 extinction이겠죠. 뭐. Okay. We continue to discover a lot about the age of dinosaurs by piecing together clues from fossils.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죠. 뭐를 계속합니까? 그렇죠. 많은 발견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공룡지대에 대해서. 어? 어떻게? 그 조각 피싱 투게더 여기 피스가 여러분 원래 형태 이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명사로서 조각인데 이거 딱 보니까 동사 뜻도 있으니까 이거 썼겠지. 합치다. 여기 뒤에 피스 투게더 합치다. 그렇죠. 조각을 합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클루는 뭐 실마리니까 모함으로써 힌트를 합침으로써 어디에서 나온 화석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당시를 알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붙임으로써 공룡시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scientists who study dinosaurs are a lot like detectives in that day. Every little detail in a dinosaur fossil to construct a skeleton. 일단 어디부터 볼까요? 뭐 디텍티브는 알죠? 오케이, 이거 좀더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observe는 관찰하다. 관찰하다. reserve는 그 우주 보아이들 그 따로 빼놓는 것도 나중에 쓴다고. 그러니까 보존해두다, 저금해두다, 저축 비축해두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거 영역풀이 좀 중요한다는데요. 뭐 save something for later use야. save something for later use.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는 거. 아껴두다. 뭐. 어? reservation은 뭐야? reservation. 예약. 예약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는 뭐 일단 그다음 컨스트럭트는 건설사 빌드죠. 빌드 무슨가 스켈레톤 알죠? 삐까부 무슨가 삐까부 다 합쳐서 이렇게 형태를 갖춘 걸 보고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개개 삐까부다 이거는 뭐 사람 거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시작됐고 그다음에 어디서 끝나니까 여기서 끝났고 they are 그래서 뭐랑 뭐를 뭐하고 있다 사이언티스트와 디텍티브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점 디텍티브가 뭐죠? 디텍티브스? 탐정 탐정 그래서 이거 고생물학자입니다 이거 사이언티스트 who study dinosaurs 이게 이것도 아키 뭐 들어왔는데 아키 뭐 아키올로지스트 하여튼 고생물학자 그래서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뭐랑 엄청 비슷하다 탐정들과 매우 비슷하다 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왜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했을까 인데 저거 아 아니 인 뒤에 명사죠 명사죠 자 이거 뭘고 뭐 한대 해봐 어못 맞는데 만드는 것이다 네아 잠깐만 만든 문제일까? 그렇죠. 건반전 문제죠. 완전한 문장이 이렇게.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고. 그러면 얘를 뭐로 착각하는 애들은? 관계사. 관계사로 착각하는 애들은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신 왜?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조치사로 표현하지 않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뭘 고쳐야 됩니다. 위치로 고쳐야 됩니다.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해서 몇까지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아마 길어봐도 20인 거야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하면 공룡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떻다 탐정과 많이 비슷한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점에서 그렇습니까 in it 해서 그러한 점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대주고 앞에 전치사가 그래서 가르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한 점 뭐, 그들이 뭐 한다? 관측하는 거죠. 관찰하는 거죠. 뭐를 관찰합니까? 모든 그렇죠. 모든 세부 사항들이 아주 사소하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어디에 있는?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죠. 그래서 스켈레톤을 만들기 위해서 공룡 사료 속에 있는 아주 사소하더라도 아무리 사소하든 자세한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서 둘다뭐 들고 설친다? 그렇죠. 매그니파이어 들고 설친단 말이죠. 그니까, 이게 둘다 뭔단 말이죠. 둘다 돋보기, 실제로 돋보기 들고 다니지 않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로 둘다 그런 거 있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렇습니까? 또 스켈레톤 has them more out what the dinosaur must have looked like, but more importantly, which dinosaurs were related to one anoth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마지막 문제 조금 어렵게 처리한 것 같네요. 일단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what이다. 그다음에 여기도 주목할 만하죠. 그렇죠. 왜 주목할 만합니까? 그 머스트의 뜻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뭐가 왔어? 조동사 have pp죠 그쵸? 그쵸 이 머스트 뭔 뜻이야? 그쵸 과거에 뭐뭐였던 게 틀림없다라는 뜻인 거죠 이거 그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was는 당연히 의문사죠 그쵸 됐습니까? 의문사입니다, 이건. 그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 너무 뻔하죠? 그쵸. 근데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 한정을 펼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뭐한90% 정도 계속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계속 이번에 못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일단 해석은 스켈레톤이 뭐 하는데 도와준다니 누구를? 사이언티스트 후 스터디 다이너소어 하는 사람들을. 그쵸? 뭐 하도록. 그쵸? 피겨 아웃은 뭐 하다고? 페이드 아웃은 뭐 하다야? 사라지다. 서서히 사라지다. 그니까 뭐 연극 용어로 많이 나옵니다. XSO. 페이드 아웃. 서서히 사라진다. 피겨 아웃 사라진다. 또 피겨 아웃 뭐 비슷한 표현 뭐가 있을까? 피겨 아웃. 사라진다. Find out. 뭐. Notice. 안 되나? Notice는 뒤에서 문을 딱 열잖아. 누군가 그럴 때, 이런 게 notice. 그니까 그 단어의 조금 차이의 정확한 뜻을 이제 알아야 돼. 그니까 notice, 누가 내 뒤통수 때리네. 이런 거. 그래서 무슨 소리 들리네? 이런 거. 지금 지나가는 차 소리가 뭐 오토바이 소리네. 뭐 이런 거. 뭐 뭐다 구분하고 이런 거 알아차리고 이런 게 notice고요. 이거는 몰랐던 사실을 알아낸다. 이런 뜻이고요. 연구해서 알아낸다. 그래서 뭐 하도록 알아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what이 의문사니까 뭐 여기에 what은 여기 가서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공룡들이 뭣같이 생겼음이 틀림없는지를 무엇과 똑같이 생겼는지를 알아낸다. 얘들이 어떤 생김새였었을까라고 확실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생김새를 알아내는데 그렇습니까? 그들의 외모 공룡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아낸 걸 도와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는, 더 중요한 것은, 또뭐 도와주는 게 해준답니까? 공룡이 또 다른 것들과 관련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위치는 그래서 뭐다? 의문사인 거죠. 됐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어느 공룡이 뭐 했는지 관련이 있었는지 유연 관계랍니다. 생물 종 간에 가깝고 먼 관계 여기는 뭐 비릴레이티드 투 자체의 뜻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요. 어느 공룡이 다른 공룡과 관계가 있었는지를 뭐 알아내는 것도 도움을 준다. 뼈를 연구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보다는 내용 파악이라든지 뭐 순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건 스켈레톤을 연구함으로써, 그러니까 스켈레톤을 뭐 함으로써, 스켈레톤을 뭐 함으로써, 합치 piecing together 함으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건첫 번째는 뭐 생김새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What they must have looked like를 알아낼 수 있다.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느 공룡하고 어느 공룡이 친척 관계인지. 그런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네. 뭐 기억에 남는 어휘 한번 뚜렷하고 멸종된하고 또 뭐가 기억에 남나? 그다음에 후각을 치다라는 소리 들리죠? 겹쳤다. 왼손. 또 사라졌다. 어? 사라졌다. 사라진다. 페이드 아웃. 세다. 또 함정이란 단어도. 진짜 기지로. 진짜 기지로. 그다음에 관찰하는 거이죠? 관찰하다. 그다음에 고결해 준다. 폰상. 비싼. 업체 리뉴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비릴레이 뭐뭐와 관련이 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내 단어를 좀 보는 편안하게 단어 너무 부족해지고 미치겠어. 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직접.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한다 할 정도가 아니고 둘다 지금 단어가 엄청 급해 보입니다. 내가 네. 내가 니들 중3 때부터 얘기했잖아. 하루에 몇십 단어씩 꼭 외워야 된다고. 아쉽게. 그래서 아쉽게. 자, 그다음 계속해서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at skin does frost 하고 있죠? 오케이, 좀 신기한 질문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에 대한 얘기 당연히 인사. 그렇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질문입니까? 역할, 이, 뭐 하는지, 뭐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does가 하는 뜻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하여튼 뭐 스킬. 하여튼 더즈가 많지 뭐 어울리다 할 수도 있고 뭐 알맞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피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오케이. 피부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 본적 있나 이럴 수 있겠죠. Most of us know that skin more us from he called or dirt. 우리가 일단 여기서 얘기한 건 뭡니까? 상식을 얘기하고 상식.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 피부가 뭐 해준다. 우리의 열과 추위와 먼지로부터 뭐 해준다. 이건 상식도 다 알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 얘기고. But that is not it only다. 그래서 that은 앞 문장 대신 왔죠. 뭐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이 skins only다. 이게 다가 아니야. 자, 연계 부사 이런 것들은 없다 생각, 없는 셈 치고 자꾸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for instance, 뜻은 뭐고? The skin is where our bodies make the vitamin D that we need. 하고 있죠. 그래서, where에 대한 얘기. 그래서, 관계 부사죠. 여기에 the place가 생각된 거죠. Skin is the place. 관계 부사, 관계. 그 다음에 당연히 that은 관계사,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피부가 그곳이다. 누가 뭐 하는 그곳? 우리 몸이 비타민D를 만드는 필요로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 D를 만드는 곳이 바로 어디다? 피부다. 그러니까 가만 봐. 어떻게 생각하면 피부에서 뭘 만들어낸다? 영양소를 만들어낸다. 이건 몰랐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 얘기하고 아 이거 몰랐지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앞뒤 문장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for instance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for instance 앞에서 무슨 얘기 했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앞에서 저거 스킨이 그렇죠 이런 얘기 스킨이 했죠.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것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하고 글을 끝내버렸어. 그렇죠? 그럼 짜증나겠죠. 야, 그럼 딴데뭐 하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은 글의 순서를 뒤집어쓰기 했을 때도 유효한 학습 방식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 대신 왔냐 이거는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신 왔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another function has to do with the sense of 뭐뭐뭐. 자, 요거 수고입니다. 아, 이거 뭐에 관련 있어? 그, 뭐가 아, 관련 있다.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to 맞습니까? is related to인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 글의 순서 문제에서 키가 되는 게 바로 요 단어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another function 이 문장은 얘 뒤로 올 수밖에 없어. 맞습니까? 스킨이 비타민 D를 만들어낸다는 얘기 뒤로 올 수밖에 없어. 왜? 어떤 단어를 썼기 때문에. another.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에. one function is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거. one function is 어쩌고저쩌고, another function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순서에서 이 단어 때문에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거 뒤로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Another function has to do with the sense of touch. 그래서 또 다른 기능은 뭐와 관련 있다? 요거를 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뭐와 관련 있다? 촉각. 그렇죠. 촉각과 관련 있다. 감각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여기 most of us 이 문장에서는 단순한 뭐로는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커버링인 건다 알고 있다. 근데 영양소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기도 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that sense, we could not feel any difference between rough and smooth surfaces. 그래서 일단 뜻은 그런 강한 방어 없이 우리는 느낄 수 없다. 다른 거친 거친과 그런 표면의 차이를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얘가 온 이유는 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죠. 자, 요거 문법적으로 중요한데요. 아 이거 그거 if 그렇죠. If were not for that sense 이거. 그렇죠. For for that sense.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캔이 못 오는 이유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가정법. 그렇죠. 이거 가정법 과거거든. 그래서 해석도 텐데 우리가 그냥 이거 가정법 과거인지 알아. 키를 내기로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데센스가 가리키는 건 센서도 터치일 거고요. 그래서 촉각이 만약에 촉각이 없을 수는 없더라. 가정법. 만약 촉각이 없다면 우리는 느낄 수 없을 텐데 어떤 차이점도 뭐와 뭐 사이에 부드럽고 거침과 부드러운 표면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느끼지 못할 텐데 근데 촉각이 있으니까 우리 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되게 많아요, 이거. 이것도 되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buffer distance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시킬 수 있냐면은, 부정어의 도치라는 것도 되겠죠. 요거 없애고, 부정어를 도치시켜도 되고. 그래서, 네? unless 쓰면, unless it were for distance 이렇게 되고, 얘 도치시키면, not worried. 뭐 이거 모두 되냐면 또 아 도착을 나한테 동사 하나 따라 들어가야죠. 뭐. 이것도 또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Not worried. 아 미안 나 공부해주고. Not worried for that sense.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이 가정법 과거라는 거. 느낄 수 없을 텐데. 그러면 예, if를 없애는 거요? 예. Not worried for that sense. 여기 if 없으면 뭐 없으면? 여기 if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거 직설법으로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직설법은 thanks to that sense we can feel. Some differenc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kin can even help us determine if someone is sick. 그래서 뭐? 피부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그쵸. 그러니까 determine의 형태에 대한 얘기 to do. have way to do. 너무 쉽죠. 그럼 if에 대한 얘기 조건. 오케이, 이 아니고 그래서 해석은 오케이. 피부는 심지어 우리가 뭐 하도록 여기에 determine은 의미상 그러니까 determine의 원래 동의어는 이게 아니지만 여기서 의미상 recognize의 뜻이죠. notice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피부가 심지어 우리가 뭐 하도록 알아차리도록 도와준다. 뭐를 누군가가 아픈지 아닌지를 알아. 주사를 아프다. 뭐 우리 청백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렇죠? 피부색 보고 아프다 아프다도 할 수 있게 준다. 그다음에 the wrong color, slightly gray or very pale, may be a sign of illness겠죠. 그래서 뭐 적절하지 않은 색깔. 예를 들어서 slightly의 뜻은 약간 회색빛이거나 또는 매우 창백한 그런 색깔이라면 뭐일 수 있다? 질병의 사인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질병의 디자인일 수도 있다. 쌤, 그레이가 창백한 건데요? 뭐 그레이가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창백, 페일이 창백한으로 쓰였으니까 뭐 잿빛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핏기가 없는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뭐 분석을
글을 이제 쭉쭉쭉, 그러니까 논리의 진행 방식, 이게 이제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문이죠.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다. 그래서 첫 문장은 이제 뭐 하고 있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피부가 하는 역할이 단순히 보호 커버링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이런 역할까지 하네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렇죠? 무엇을 하는지 피부가 뭐 하는 생각을 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증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피부 뭐 보호해 주지 뭐 머릿속에 여기까지 딱 있고 뭐 떠오르는 걸 아는 사람까 얘기하는 거죠. 보호 기능을 해.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할 건데 but 보호는 covering is not its only job. 이게 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피부가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모르는 것들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비타민 D 합성하고 또 촉각기관이고 감각기관이 있고 또 아픈 거 그렇죠. Sign of illness 해주고 그리고 논리가 정돈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은 뭐 관계 부사 같은 것도 또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역할,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여기에는 원을 들어갈 만하고 여기에는 언어도 썼으니까 원 다음에 무조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촉각기관 역할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가 뭘 굳이 넣는다면 또한 그렇죠. Also, moreover, in addition 뭐 이것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 같은 급이고 그 다음에 뭔가 확 달라진 거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determine의 의미가 조금 흔히 안 쓰이는 의미로 쓸 수는 determine의 원래 많이 쓰이는 의미는 뭐 하나? 결심하다. 그렇죠. 결정하다, 결심하다인데 여기서는 알아차리다. 그렇죠. if 주의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뜻을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a place in the world that is famous for people who live a very long time.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가 있대요? 그런 세상에 네. 어떤 장소가 있대죠. 네. 그렇죠. 뭐한 놈이고 그리고 시작했고 그렇죠. 뭐 피플 여기까지 갔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시작했고 여기서 끝난 거죠. 네. 그렇죠. 장소는 지금 선행사는 플레이스고요.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래요? 유명한 분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오래 살고 있는. 그렇죠. 장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게 있죠.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장소도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뭔 얘기일까? Doctors and scientists often visit to solve the mystery of a long healthy life. 그래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curious about 하겠죠. wonder 하겠죠. 리즈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주 방문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죠. 미스테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find out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길고 험한 삶이죠. 그래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according to their research, people in the 당연히 리즈니죠. have something in common. have something in common의 뜻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region은 무슨 뜻이고 지역. 그 비슷한 말은 area 이런 거 있죠. area region. 그다음에 religion은 왜 안 돼? 그거 깨달음. 그거 종교. 아 종교. 그 지역에 있는 논리적인 뭐 있죠? 로지컬, 로직. 써주지. 논리 다르지. 논리적인. 오케이. 그래서 뭐 얘들이 열심히 연구했더니 그렇죠? 여기 장수하는 사람들 그 동네에는 뭔가 이 지역 사람들, 장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겠어? 이 지역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겠죠. 뭐. 원하죠. 그러니까
Because the people live in the countryside and are mostly farmers, their lives, are 어쩌고저쩌고 hard. 그래서 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 살고 그래서 여기 더 people 생겼으니까 이거 당연합니다. 농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다는 얘기는 이 사람 육체 노동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쓰면서 일을 한다. 원인과 결과를 잊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 뭐 몸을 계속 쓰니까 근육 양이 어느 정도 유지하겠죠. So they do not need to go to health clubs. 헬스 클럽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거보다는 뭘 많이 써요? gyms라는 이게 약간 콧물이신 냄새가 난다는데. gyms, gym. 그렇습니까? 운동하러 가지라 갈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알죠? 어떤 표현을 쓰는 거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그러니까 자,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생각했죠. 요런 것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농부고 뭐 육체적으로 막 뭐 열심히 힘든데 뭐 굳이 뭐 오늘 밥 내고 나서 헬스클럽 가서 뭐 러닝머신 뛰고 하겠어요?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당연히 있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in addition 딱 뜨자마자 누가 나올 거냐면 토스랑 연결돼서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게다가 건강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게 건강한 첫 번째 이유는 육체 노동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Although their lives are hard. 그래서 비록 그들의 삶이 어떨지라도 So people do not, 그 사람들이 do not seem to have, 떴네요. The worries of city people. 그래서 they do not seem to have는 뭐 뜻이고 갖고 있는 듯 보이지 않는다죠.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뭐 우리 사람들이 가진 걱정거리는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치킨 어디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고민. 그러니까 오늘은 뭐 BHC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고민일 수도 있고 어쨌든 their lives are quiet. 삶이 고요하대죠. Consequently, 바꿀 수 있는 거 많죠. 일단 consequently의 뜻이 뭐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떴던 does나 there, for나 이런 것도 많죠. 그러니까 as a result, 어때요? 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뭐 삶이 고요해요. 도시 사람들의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론 내리고 있죠. So that's to believe that exercise and freedom from worry might be the two most important secrets of a long life. 됐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믿고 있는데 뭐랑 뭐가 경험과 exercise 같은데요. 운동과 자유. 걱정이 없으면 되겠죠. 걱정 없음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비결일 수도 있다. 장수에. 그러니까 뭐 시크릿을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키즈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몇 년 전? 7년인가? 8년인가? 뭐 했죠? 7년. 점점 올라갈수록 자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요즘 트렌드는 얘가 어려워요. 얘가 요게 어려워요. 단어 그러니까 아예 뭐 단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되게 비슷한 거 또 require 들어가느냐 뭐 request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뭐 스크립은 틱도 없잖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네, 24학까지만 해도 충분하네. 한다 보면 이들이 뭐 언론도 해야 되겠다, 감이 올 때. 근데 모자라게 준비하지 마. 그니까, 오늘 약 몇 문제 정립 좀 될 것 같네. 그니까, 자. Whenever I remember my role in the Mexican Air Force, I think of my flight instructor because he taught me how to fly a fighter jet. 예, 그래서 whenever I remember 완전 지난 기억한다 나의 경험이 멕시칸 영화 내가 기억할 때마다죠. 내가 기억할 누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경험이죠 경험 어디에서의
멕시칸? 멕시코? 멕시코 공군에서의 에어포스 공군이죠. 멕시코 공군에서의 경험을 내가 기억할 때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whenever 조동사는 뭐뭐 할 때마다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anytime. 어? At any time, 뭐 when까지 넣을 수도 있고 관계부사인 At any time when I remember my experience in the Mexican Air Force, I think of my flight. 내가 누구를 떠올린대요? 인스트럭터가 나의 비행 교육자. 그렇죠. 지도자도 지도자. 자기 가르쳤던 사람. 왜? He taught me how to fly a fight that.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전투기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가? His nickname was Iceman because he was always calm. 그렇죠. 뭐, 이 별명이 나오죠. 어떤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다? Calm한, 뭐,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알 수가 있죠. 그의 별명은 Iceman이었는데, 그가 calm했기 때문에, 침착했기 때문이다, 항상. This was a more characteristic, characteristic, because he had to teach students not to panic in a dangerous situation. 자, 이게 뭐 어떤 긍정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성격일 수도 있는데, 뒤를 봐야 되겠네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가르쳐. 그래서 가르쳐야만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죠.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teach A to do죠. 근데 to do에 not 넣으니까 not to do 된 거죠. 어디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건 당연히 positive. 긍정적인 특성이다. 나송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맞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떴으니까 자기가 겪었던 experience를 얘기하겠다라는 사인 나오죠. experience one time 아니라니까 뜨고 있죠. one time 한때 I made a big mistake while we were flying in the clouds.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구름 속에서 날고 있을 때였죠. 클라우드 속을 날고 있을 때 실수했다. 어떤 실수지 나오겠죠. Most instructors would take control and fix the situation, but Iceman didn't. 그래서 우드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꿔줄 수 있는 건 used to죠. 그래서 아이스맨을 제외한 most instructors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스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뭐하고 했었는데 take control. 주도권을 잡고 조종관을 잡고 그리고 상황을 그렇죠 뭐 개선시키곤 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이스맨은. He just gave instructions to fix the problems.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했다 어떤 지시사항을 주기만 한 거죠. 뭐 하기 위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래서 뭐 내가 뭐 했겠습니까? 고쳤겠습니까? I corrected the mistake. 내가 뭐 실수를 수정했으며 and developed confidence. 뭐를 뭐 했답니까? 자신감을 발달시켰다. 자신감을 얻게 됐다. 뭐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또 원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늦게 와가지고. 좋잖아, 여기나. 한 개만 넣어. 오케이. Okay. In modern society, science, 아, 미안합니다. Science is becoming more.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뭐가 rare의 뜻은? 아, 그 그렇죠. 귀한이고, 검은 무난인 거니까. 깜빡 뻔해버리는데, 이거. 그렇죠. rare가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네. 현대 사회라고 했으니까, 고요함이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고르면 안 되고 뒤를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suffer from이 뭐예요? 어, 그거. 뭐 한다? 아, 그. 그렇죠.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죠? 아, 좋아하잖아요. 아. 원치 않는 소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예.
누가 suffer from 몸으로부터 고통받답니다. 고통받다예요? 예. 몸으로부터 고통받다. 자동사니까 전치사 from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원치 않은 소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In every home, 어디에서도 모든 가정에서 a stereo or a television will fill the room with sound. Fill A with B가 보이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오디오겠죠? 음악이 나오는 뭐 스테레오나 또는 텔레비전이 뭐 할 것이다. 방을 소리로 채우고 있을 것이다. Between sunrise and sunset, 그러니까 between daytime, during the daytime을 얘기하는 거죠. 일출부터 일몰까지. 그러니까 cars, buses, and trucks are constant source of noise in the street. Constant 뜻은 지속, 끊임없이. 끊임없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게 seasonless입니다. Seasonless. Seasonless. Cease는 동사로서 뭐하다, 중단하다. Seasonless는 중단 없는. 뭐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총질하다가 ceasefire 뭐 이런가. 뭔 뜻일까 ceasefire? 중단이라서 발포준지 뭐 이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단이에요. 중단 뭐, 아 이거 이건 동사. 동사도 되고 뭐 명사도 됩니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거. 쓰지 마세요. 그럼 소스 첫 앞에 있는 소스는 뭐고? 네, 진짜. 아, 타바스코 소스고. 맞습니까? 네, 이거 근원이죠. 그럼 소스 대신에 sourc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오리지널 그렇죠. 시작. 오리진. 아, 오리진. 아 오리진. 오리지널은 형용사죠. 명사였어야 되니까. 오리진. 뭐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서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자동차나 버스랑 트럭이 모의 뭐다 끊임없는 소음의 근원이 된다. 도로에 끊임없이 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usic is played in every supermarket, most restaurants and many 뭔가 뭐 음악이 연주되고 있죠. 뭐 모든 supermarket 대부분의 상점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The big cities of the world are well known for their noisy. Okay, 그래서 세계에 있는 대도시, 뭐 서울, 뉴욕, 뭐 파리,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be well known for가 뭐예요? Be well known for 알려져 있다. 뭐로 알려져 있다. 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 소음 때문에 유명하다. It seems that 반갑죠. It seems that the comforting 뭐 하는 편안하게 하는 disturbing 뭐 하는 방해하는 effects of silence 그러면 침묵의 효과잖아. 그렇죠? 그러면 침묵의 뭐 하는 효과겠죠. 침묵의 뭐 하는 효과? 편안하게 하는 효과는 cannot be found 못 될 수가 없다. 발견될 수가 없다. 어디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silence가 아니고 noise였고 그러면 이제 it seems that the disturbing effect of noise is everywhere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silence가 왔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게 찾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comforting이 없겠죠. 어디에서 틀렸어? 일단 첫 번부터 처음 마지막. 그래도 다행이다. 소스는 피해가서. 아 당연하죠. 이건 틀릴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자, suffer from 너 모르다니 똥강아지라. 이거 좀 쉽게. 20도 할까? 아니요. 아이씨 빨리 늦어. 아 많이 풀어야겠다. 근데 독해한다고 이거 시간 안 넘는 거 같아요. 응? 독해한다고 이거예요. 많이 준비 아, 내가 수업할 할 때 무슨 뜻인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법을 풀고 그러니까 독해를 무슨 말이야? 어법보다는 어법 일단 어느 쪽 문제 이거 딱 생각해도 어디들 있다 내신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오케이. 특혜가 더 많지.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거기에 이제 문법 같은 것들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자체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와서 독해가 더 중요하긴 하지. 근데 명일이가 독해 안 샀잖아, 책. 네, 아 근데 저 자의 저 자의 있어요. 저. 자의가 있어? 네, 저는 그거 일단 독해 어 조금 풀다가 뭔가 마음이 안 좋네. 그것도 되도록이면 뭐 둘이 맞춰서 하든지. 뭐? 네? 뭐 뭐요? 그러니까 독해 교재를 같은 걸 하든지. 네가 이미 산 교재가 있으니까. 아 근데 자의 뭐 자의가 많은 거야? 아니 너무 좀 문제가 문제가 어떤데? 근데 큰 차이가 너무 없는데? 저한테는 죽어버려. 나는 근데 자의는 좀 더러워. 자의 저는 좀 이상해요.